최고 시청률 5위.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시도한 다양한 도전들로 큰 인기를 끈 무한도전. 그중 최고 시청률 31.8%를 자랑한 특집이 있었으니 일단 명수 형이 또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셨어. 아우 저는 이상 특집 박반장 특집. 왜냐면 예. 이상 특집을 저희 무한도전 뭐 최고 시청률 최고 시청률 2007년 인기리에 방영된 이서진 한지민 지연의 드라마 이산. 바로 여기에 예능 프로그램의 강자 무한도전이 떴다. 무한도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산 보조 출연 특집. 과연 무한도전의 역할은? 주연 배우 이서진의 호위 무사로 출연한 유재석, 정준하. 혼을 담은 여행을 펼쳐보는데요. 정면 연기? 점. 정면 연기. 화면에서 점으로, 점으로 나와. 화면에서. 그리고 박명수에게는 대사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랜만이야, 주마. 오늘 밥 건너방 좀 화끈하게 대표 넣든가. 야, 여기 있어. 아이고 오랜만이야 주마. 아이고 왜 또 이래요? 왜 또 이러긴. 오늘 밤 복덕방도 뜨끈하게 대표 놀래? 대표 놀래? 내가 밤에 떠올 테니 효과문 좀 확실히 열어놓고. 자리를 맡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NG 단발로 결국 유재석으로 교체. 어떤가? 복로빵을 뜨끈하게 대표하는가? 왜요? 대표했으면 뭐 어쩌려고? 나는 어떤가? 아유 참. 어쩌긴 뭘? 아 기나긴 밤 외로운 과부한테 내 인심 좀 쓸라 그러지. 오케이. 완벽한 연기로 박수받는 1인자 유재석 뒤에 쭈구리 박명수가 있었다. 최고 시청률 31.8%를 차지한 무한도전의 보조 출연 특집이.